좋아해? 아니, 여기 다 그냥 다 일반인들 따가더라고. 이 산에 있는 그냥 등급이야. 산에 그냥 이렇게 있는 등급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내일 가야지. 아니, 내일 근데 아까 문자에 뭐 누구누구 간다고 뭐 올려놓은 게 있네. 어디로 오라고 해? 그러니까 내일 잠시 후 가신다는 거야?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10시 그래? 방향 좌회전입니다. 그러면 내가 내일 근데 가게 되면 내가 중요한 바는 당연히 갈 거고. 아,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면 가게 되면 내가 그거를 가지고 당신이 갈 때 갈 때 챙겨줄 테니까 그걸 그 미리 받지 말고.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했어. 내가 맨날 두릅답게 두릅을 갈급하게 했냐. 실컷 한번 따보고 싶은 게 소원이었는데, 아, 여기 왔더니 누가 두릅을 잔뜩 따가지고 내려오시더라고. 아니야, 부풀려가게. 그래서 누가 두릅을 잔뜩 따오시길래, 아니, 두릅 뭐 있었다냐, 이렇게 여기 올라가면 많다고 그러더라고. 그랬지. 산에, 뒤에 산에 올라갔더니. 그래, 물가 있는데. 어쨌든 하여튼 내일 그럼 내일 봐. 너 잠깐. 차가 내려갈 때 갈 때 이게 참 그죠. 잠깐 이제 붙이면 되는데. 만나면 안 되는데. 수돗 저 수돗인데. 여기서 못 빠지는 거야. 저 차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. 여기 또 언덕이 여기 언덕이. 됐어. 이거 틀면 돼. 살짝 붙이면. 잊어버렸다. 나 잘 잊어버린다고. 근데 지금 어떻게 알았어? 갑자기 생각났어. 아, 그럼 생각이 난 거야 지금? 생각이 난 거야. 엄마 주영이한테 문자 온 게 아니고? 아니, 주영이가 오게 되면은 문자를 자기한테 보내라 그랬어. 잠시 후 그러니까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저 지금 기동 갔다가 너 학당에 진가지로 간다 그러면 제가 챙겨서 나와. 문자 보내놔 당신이. 주영이 한다고 안 되지. 여기 어딘지 알고. 집 근처 가서 그러지. 어? 집 근처 가서 그러면. 아니, 길을 그럼 어디? 여기 살리면 안 돼. 시간 개념이 있고 감각이 없어서 지금 막 가는 줄 알고 지금 막 그렇게 이제 아니 4시에 맞추니까 나오니까 다 그러니까 지금 보낼 필요 없어. 지금 근처 가서 그래도 예배도 참 뜻하지 않게 좋은 또 이 예배를 보고 안수도 받고 그지? 그리고 뭔가 막 일이 막 필요로 하는 또 설교를 들었어. 내가 이렇게 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한테 또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수세미를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정성 들여서 떠서 드린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. 그거 들어온다면서 이건 하나님 이제 이거는 우리가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계획이 다 되어 있었던 거구나. 어떻게 이렇게 또 들었는데 고사리 부끄러 갔다가 들어본 상상도 모르지. 당신만 있을 거다고 했어도 그러니까 뭐 저렇게 이렇게 많이 있을 거라 모르지. 그래, 나도 저렇게 난 저렇게 따가라, 기다리고 있나 기다리고 있는 거 이제. 야, 진짜 기다리고 있는 거 계속. 와, 받쳐 봐. 나무 그게 자랄 동안 우리 때 먹기 딱 좋을 크기로 딱 자랐는데 조금만 늘 지나가 그 사이에 아무도 안 왔다는 거 아니야. 아무도 안 온 거지 지금. 야, 왜냐면 비가 어제까지 계속 와서 안 왔고 이제 오늘 비가 그쳤잖아.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람들 지금 아까 그 아줌마들이 다 이제 따로 올려서 하더래. 지금 우리가 그때 갔으면 나왔지. 지금 아무 그 사람들 다 따가서들이야 지금. 예, 우리가 진짜 찬스를 임자한테 다 따로 있는 거야.
깨우네? 아, 깨우네. 그건데 쫙 깨끼고 가는 것 같아. 아, 드럽 때문에 그래. 오늘도 출근하고 막. 찝찝해 그랬는데 이제. 아, 되게 찝찝하고. 또 설교 들으니까 또 아, 이해가 팍팍되고. 아, 근데 맨날 기도를 하면 이렇게 이것들이 전화가 와요. 오빠도 그냥 기도가 있을 때 전화 오고. 순애도 또 전화 와가지고 뭐 내가 지금 기도를 있으니까. 이렇게 사탄이 역사한다니까. 얘 통화하면 안 돼 이제. 그래. 통화하면은 은혜 다 살아. 뭔 말이 나와도 서로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. 녹음해. 지금 차 드라이브 녹음해. 1k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. 아유, 날씨도 좋아졌고. 끝내주지. 경치 드라이브. 드라이브가 얼마 좋냐 이. 이게 한번 가끔씩 한 30-40분이면 나오면 이런데. 좀 갖다 줘. 지나갈 때 가끔 오프로드 차 있잖아. 여기 집차 같은 거 있잖아. 그런 거 지나가면 굉장히 반갑다. 네? 몰라, 이게 동질감이 느껴져서 그런지. 300m 앞에서 좌회전. 아까도 한 두 대 지나갔거든. 아, 원래 그런가. 어, 그러니까 자기 비슷한 지나가면 괜히 친근감. 어, 친근감이 생기더라고. 야, 이 사람들 뭐하냐? 골프 다니면 뭐하는 거냐 밑에? 그 할아버지들 그 야구 치는 거 그런 거 당구 치듯이 그거 하는 거 같네? 아니야, 골프야. 골프 야, 어디로 가지? 훑으면 안가면 그 산 안에가 얼마나 많겠냐. 그러니까 오빠한테 얘기하면 당장 될 똑같아. 산 훑으면 그냥 또 오빠가 오면은 또 없어요. 원래 그런 거야. 맘 먹고 또 오면은 또 없어. 다 따가 없는 거야. 우리가 타이밍이 잘 절묘하게 참 잘 됐어. 지금 내일까지는 엄청 딸 수 있어. 지금 따로 없어. 아줌마들은 한 개가 있어. 알아? 왜 몰라? 이제 확실히 알아. 알지 그럼. 아무도 몰라. 아시. 알지. 헷갈리니까 아시. 간장에 담근 거? 그럼. 아이고. 몰라면 안 돼. 난 안 돼. 나는 그거만. 아이고, 나는 맞지 않나?
카페 남기니까.